외교관일 때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제 목표는 하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김건희입니다. 국회 어때요? 이상합니다. 왜 이상해요? 어색해서요. 어릴 적 꿈은? 외교관? 이다. 내게 외교란? 나의 모든 것? 비핵화는요? 저의 소원. 아, 네 글자밖에 안 되네. 제 필생의 꿈. 4년의 목표. 한반도 평화. 제가 평생 이제 외교를 했잖아요. 유사 업종 으로 이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신업종으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부담감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신나기도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의원총회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생각한 게 정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봉사하는 기회다고 생각해서 별 주저 없이 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피켓 들고 이제 인사드리고 하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국민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힘이 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비난을 하시거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럴 때는 또 이런 것이 민심이고 이런 것이 정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요. 7살 때 우리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유년 시절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가 제가 어릴 때 뭐 다 송사리도 잡고 개구장이처럼 놀고 애들하고 뭐 뛰어놀던 장소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외교관을 하고 싶어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그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만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애국가를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서 아마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제가 추구하는 바와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건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이면 좋은 점이 주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고위 인사분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뭐 인생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문화에 대한 것. 사실 한 제가 35년 정도 했는데요.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북한 대표단분을 한국 식당에 초대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 오는 거를 약간 적지에 간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한국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긴장도 하시고 좀 얼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별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애들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뭐 아들이 하나 있고 뭐 김책대학을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리액션을 마침 잘했습니다. 오, 김책대학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리액션을 잘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들 자랑하시는데 이제 막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걸 쭉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분들도 관심이 자녀 교육, 그다음에 자녀들이 좀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거, 뭐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같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 이제 잘 아시지만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산을 안 쓰는 대신에 모자를 많이 쓰는 문화가 돼서 모자를 즐겨하고 그 당시에 넷플릭스에서 우리 킹덤이라는 우리 드라마가 영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거기에 이제 세자 역으로 나오는 주지훈 씨가 쓰는 가세에 영국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하면서 공공 외교 일환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언론에 이렇게 막 보도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반응은 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민분들께서 뭐 박수도 치고 그다음에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즐거운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8세 최공공 학생의 질문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놀러가도 되나요? 당연히 놀러와도 되죠.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최공공 학생 같이 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건 의원실을 꼭 연락 주십시오. 일단 저는 제 임무가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는 것, 또 한 가지는 또 우리의 외교를 우리 국민들께 좀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음쇄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교가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담이 끝나고 나와서 아, 오늘 참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견이 참 많았다 이런 뜻이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아 오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그러면 엄청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설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1호 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헌법에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라는 것이 국제법이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의 활동을 기속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이행에 들어가면 우리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인 기초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김건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김건.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